시대의 탄성을 자아내는 몽환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작품들. 인기 애니메이션의 재미를 더하는 컴퓨터 그래픽과 불규칙해 보이는 자연에 숨겨진 놀라운 규칙성.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프랙탈인데요. 자기 복제를 통해 자연과 일상의 신비한 패턴을 만들어내는 프랙탈의 놀라운 세계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야기로 이해하는 수학의 원리,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의 MC 김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 수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드릴 수학 스토리텔러 박경미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화면으로 만나보셨는데요. 우리 주변의 자연이나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구조들을 살펴보며 어떻게 이렇게 신비하게 생길 수 있지 하고 의문을 품었던 적 다들 아마 한 번씩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배워왔던 삼각형, 사각형, 원과 같이 일반적인 도형의 성질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탄생된 기하가 바로 프랙탈인데요. 교수님, 이 프랙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자, 프랙탈 하면 왠지 어감부터 좀 어려운 네.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프랙탈 채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로 브로콜리인데요. 네, 브로콜리가 아까부터 있었는데 저는 왜 가져왔는지 몰랐는데 여기에 프랙탈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고요? 자, 이 브로콜리를 보시면은요, 네. 이제 전체적인 모양이 있죠? 네. 근데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네. 또 전체적인 모양이 축소된 방식으로 들어있어요. 자, 잘라내볼까요? 네. 자, 이 전체적인 모양이 또 들어있죠?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를 이렇게 잘라서 또 보면은 또 전체적으로 비슷한 모양이 들어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미세하게 잘라야 돼서 그렇지만은 네. 또 여기를 잘라보면은 네. 이 전체적인 모양이 들어있는데, 네. 이런 것이 바로 프랙탈입니다. 아, 쉽게 생각하면 저 이게 떠올라요. 예전에 그 러시아 인형인가요? 하나 빼면은 거기 또 조그만 거 나오고 마트료시카요. 네, 그게 딱 떠오르네요. 예, 맞습니다.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 보면은 큰 인형이 있고 그 안에 동일한 모양이면서 크기가 작은 인형이 들어 있고 네.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고사리와 같은 양치류의 잎에서도 프랙탈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고사리 잎 근데 부분으로 가보면은 또 동일한 형태의 그렇지만 크기가 작아진 그런 형태가 들어있고 계속 줌인해서 들어갈수록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번개도 그렇고 또 리아스식 해안도 보면 굴곡진 해안선 네. 또 그 안을 보면은 또 굴곡진 해안선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자연에서 프랙탈을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흔히 프랙탈을 자연의 기하학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프랙탈은 어떻게 발견이 된 거죠? 프랙탈에 대한 논의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네. 망델브로라는 프랑스 수학자를 통해서인데요. 네. 뭐 만델브로트라고도 발음을 했었고 최근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망델브로라고 발음을 하는데 네. 2010년에 타계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두 번이나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967년 사이언스지에 영국 해안선의 총 길이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네. 그런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어요. 네. 그러면서 프랙탈의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해안선은요,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구불구불하잖아요. 그걸 길이를 어떻게 해줄 수가 있죠? 그렇죠.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네. 해안선의 길이를 재기가 어려운 건데 네. 여기 영국 지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큰 자로 잰다. 단위 길이가 이제 1인 걸로 쟀을 때 네. 그 다음에 그것의 단위 길이를 2분의 1로 줄여서 그런 자로 쟀을 때 4분의 1, 8분의 1로 쟀을 때 네. 해안선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 자의 길이가 단위 길이가 짧아질수록 해안선의 길이는 네. 길어지게 되겠죠. 네, 프랙탈 참 단어가 뉘앙스가 좀 멋있기도 하고 강한 느낌이 있어요. 어디서 유래된 거죠? 자, 프랙탈이라는 단어는 프랙투스라는 그리스에서 비롯이 됐는데요. 네. 프랙투스는 쪼개지다, 부서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프랙탈, 전체 모양이 부분으로 갈수록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 쪼개지고 부서진다는 거랑 의미상 연결이 되겠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차원과도 관련 지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분수를 프랙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프랙탈의 차원을 구해보면 분수가 돼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분 같은 경우는 1차원, 평면은 2차원, 입체는 3차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프랙탈의 차원은 1차원이나 2차원이 아니라 1과 2의 중간이 뭐 1.2 얼마, 1.3 얼마 차원 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분수 차원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주 프랙탈 하니까 제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한창 빠져있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Let it go. 네, 거기 보면 엘사가 그 성에서 뛰쳐나와서 자기만의 얼음섬을 만들잖아요. 촥촥 만들 때. 그 장면 제가 되게 멋있고 감동적이어서 여러 번 봤는데 그 장면에 프랙탈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눈의 결정을 보면 육각형 모양이잖아요. 네. 근데 그 눈의 결정을 또 줌인해서 또 보면은 부분을 보면은 네. 그 육각형 구조가 그 안에 들어있고 또 그 안에 육각형 구조가 들어있는 그런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엘사가 네. 그 마법을 부리면서 그 왕궁을 지을 때 보면은 쫙 그 프랙탈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게 아주 감동적이었죠. 네. 이 닮은 도형이 무한히 계속적으로 작아지면서 반복되는 것들 이걸 보고 우리가 프랙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프랙탈의 원리를 수학에 적용한 프랙탈 도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2009년 미국의 네바다주에 있는 블랙록 사막에 정체 모를 그림이 발견됐는데요. 모두 1000개가 넘는 원으로 구성된 이 그림은 지름이 약 4.8km, 둘레가 무려 15km 이상인데요. 그 크기는 영국 런던에 있는 축구장 웸블리 스타디움이 176개 들어간 것보다 더 크며 전체를 감상하기 위해선 4만 피트 상공으로 올라가야 한다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도형은 아폴리안 게스킷이라고 불리는 프랙탈 도형의 일부라는 점이죠. 거대한 사막 그림으로 그려진 아폴리안 게스킷. 여기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네, 갑자기 사막 한복판에 이런 프랙탈 도형이 만들어지면 사연은 무엇일까요? 이 작품은 네바다에 있는 한 사막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네. 황량한 사막에 좀 특징을 주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하고요. 짐 데네반이라는 설치 미술가이자 모래 예술가가 동료들과 더불어서 무려 15일에 걸쳐서 만든 대작인데요. 얼핏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은 작품 같아 보이는데 사실 네. 여기 사람 아주 작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굵은 선이 폭이 8m이고 깊이는 1m까지 팠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작업이었던 거죠. 네. 정확한 이름이 아폴로니안 게스킷이에요. 이 도형은 어떤 모양인가요? 함께 그려볼까요? 네. 여기 동일한 크기의 원이 3개 있고요. 네. 그 세 원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작은 원이 하나 들어갈 것이고 이 바깥으로 큰 원이 하나 그려지겠죠. 네. 이제 5개의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또 5개의 원들 중에서 세 원에 접하는 원을 또 그려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가 더 그려져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11개의 원이 있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세 원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을 그려가면 그게 바로 아폴로니안 게스킷이 됩니다. 네. 아폴로니안 게스킷 모양이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이 원의 크기나 접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아폴로니안 게스킷이 만들어질 수 있고 네. 뿐만 아니라 이처럼 그 입체 도형으로도 아폴로니안 게스킷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아폴로니안이라는 그 명칭은 아폴로니우스의라는 네. 뜻인데 네. 아폴로니우스는 원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연구를 했던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지금 프랙탈의 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잖아요. 다른 도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경우로 코호 곡선 알아보죠. 네. 코호 곡선은 스웨덴의 수학자 코호의 이름을 딴 것인데요. 여기 이제 단위 선분이 있어요. 그러면 3분의 1과 3분의 2가 되는 점을 잡고요. 그 3분의 1과 3분의 2 점 사이에 이렇게 산 모양으로 정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올려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단위 선분이 4개가 생겼죠.
그 4개의 선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즉, 3분의 1과 3분의 2 지점 사이에 이렇게 산 모양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 나갈 때 네. 만들어지는 것이 코호 곡선이라고 하는데, 눈송이 같다고 해서 코호 눈송이라고도 하죠. 네. 또 이거 이외에도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정삼각형이 있죠. 각 중점을 잡아요. 네. 그러고 중점들을 연결하면은 결국 네 개의 작은 정삼각형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가운데 거를 버리고 세 개의 정삼각형에 대해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 갈 때 또 이 네. 프랙탈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거를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시에르핀스키의 삼각형의 모양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것이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시에르핀스키의 삼각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네. 일단 파스칼의 삼각형은 어떻게 만들어졌었냐 하면은, 두 수가 있고 그 두 수의 합을 그 아랫줄의 중앙에 적는 방식으로 수들을 쭉 배열한 것을 네.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여기 적혀 있는 수 중에서 짝수인 경우에는 흰색으로, 홀수인 네.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해 볼까요? 네. 자, 그러면은 쉐르핀스키 삼각형 모양이 나타났죠. 네. 파스칼의 삼각형 안에 2분의 1로 축소된 이 삼각형이 3개가 지금 만들어진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예. 또 이뿐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3으로 나누어 볼까요? 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0이거나 1이거나 2겠죠. 그러면은 이제 0인 경우에는 흰색으로 두고, 1과 2인 경우, 즉 나머지가 있는 경우는 검게 칠하게 되면은 또 프랙탈 모양, 시에르핀스키 네. 삼각형과 유사한 그런 프랙탈 모양이 나오게 되죠. 네. 짝수와 홀수 혹은 3으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에 따라 색깔을 또 달리 해보면 이런 동일한 모양이 나오는 프랙탈 모양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군요. 참 신기합니다. 예, 그거 이외에도 프랙탈에는 참 흥미로운 성질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우선 코호 곡선 가장 간단한 경우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 코호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제 유한한 값이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코호 곡선의 길이의 합을 구해보면은 그게 그 극한값이 무한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역설적인 그런 성질인데요. 유한한 넓이를 갖는데 네. 그 둘레 길이의 극한값은 무한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우리의 인체 속에서도 프랙탈이 관찰된다고 해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 인체에서 프랙탈을 찾아볼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코호 곡선의 성질에서부터 설명될 수가 있는데요. 네. 코호 곡선이 유한한 넓이를 갖는데 그걸 둘러싸고 있는 둘레의 길이의 극한값은 무한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한 차원 높여서 생각한다면은 유한한 부피를 갖는데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겉넓이는 무한이 된다. 이런 성질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신체 기관은 제한된 그런 부피를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겉넓이가 이제 무한의 극한값이 무한이 되면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폐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수많은 실핏줄이 있어야 되죠. 산소 운반을 위해서는. 그리고 또 폐의 끝에 있는 폐포, 허파괄이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브로콜리 모양인데요.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유한한 부피를 갖지만은 그 겉넓이는 최대가 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네.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도 부피는 유한하지만은 뇌 겉에는 이제 수많은 그런 주름들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 이유는 뇌세포를 많이 배치하기 위해서는 그 프랙탈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군요. 사실 이 프랙탈은 수학 분야의 하나지만 지금은 뭐 과학, 공학, 경제까지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프랙탈 아트라고 해서 예술 세계까지 그 범주를 넓혀가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할까요?
today than not today. Go on and take your lonely clouds. We don't need you here. 네, 화려한 프랙탈 아트, 예술 작품의 버금가는 그런 가치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예, 프랙탈 아트는 새로운 미디어로 간주되는 디지털 아트의 한 네. 유형인데요. 이거는 이제 손으로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또 프랙탈의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컴퓨터로 만들어낸 그런 작품들이죠.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의 네. 프랙탈 아트도 있지만은 실제 또 미술 작품에서 프랙탈을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것이 바로 그 잭슨 폴락의 작품입니다. 네. 아, 지금 이 그림인가요? 아, 사실 이런 그림 보면은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아니면 도전을 해보든지. 아, 이 작품은 나도 그리겠다. 그냥 뭐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대단한 작품들이잖아요. 잭슨 네. 폴락이라는 추상 표현주의 화가가 이제 드리핑 기법, 네. 이렇게 흩뿌리는 방식으로 네. 만들어낸 그런 작품인데요. 근데 많은 예술가들이 그렇듯이 이 잭슨 폴락 역시 자동차 사고로 이제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폴락의 작품이 사랑을 받았을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 무질서의 미학? 뭐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무질서의 미학. 네. 이 작품에 대한 아주 멋진 해석인 것 같습니다. 물리학자인 리차드 테일러는 폴락의 작품을 분석해서 네. 프랙탈을 이 안에 내재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프랙탈 차원이 초기 작품에서 중기 후기 작품으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의 경우는 1948년 작품으로 프랙탈 차원은 1.45예요. 네. 그런데 이 51년 작품으로 가면은 프랙탈 차원이 1.72로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 프랙탈이 잭슨 폴락의 진품 논쟁에도 아주 큰 역할을 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잭슨 폴락이 워낙 이제 젊은 나이에 갔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폴락의 작품이라고 주장되는 그런 유작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2003년의 경우에는 뉴욕에서 이제 24점이나 그 폴락의 작품이라고 주장되는 것들이 나왔고 리차드 테일러 교수가 밝혔던 그 프랙탈이 그 진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네. 지금까지 불규칙하고 특이한 자연 현상인 이 프랙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교수님, 프랙탈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 주신다면? 자, 자기 닮음 구조를 갖는 프랙탈을 한마디로 정의한다. 네.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뭐 우리 속담에 네.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 사실 다른 맥락이긴 하죠. 하나 보면 나머지 것도 다 예측 가능하다는 건데 네. 프랙탈은 한 부분만 보면은 나머지 부분들 그 내부에 있는 것도 네. 어떻게 닮은 구조가 반복될지 보이니까 그냥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프랙탈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아, 깔끔한 정리인 것 같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신은 수학이라는 언어로 우주를 창조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꼭 프랙탈을 일컫는 것 같은데요. 우리 몸속 작은 기관부터 설명할 수 없는 자연현상, 우주까지 결국 모든 것에 숨겨져 있는 프랙탈 구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 매력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즐거운 수학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